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정말 무섭게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패닉장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 붕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100선도 내려왔고요. 뭐 이게 테이퍼링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안에 좀 내면에 읽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뭐 어제 오늘 나왔었던 네.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뭐 일부 이달 초만 하더라도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없었던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7월 달 FOMC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달에 있을 잭슨 홀 미팅 그다음에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 거기서 테이퍼링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니까 7월 달 FOMC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안 했었는데 의외로 7월 달 FOMC에서 이게 언급이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뭐 9월 달에 볼 것이야.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싹 들어오시니 자, 오늘 중간고사 보자. 뭐 이렇게 되면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고사 볼 거는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충격을 줬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미국도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을 별로 안 줬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장 막판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끝났었기 때문에 전전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고요. 미국보다 우리가 그럼 왜더 빠졌느냐라는 부분들에 보면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렇죠. 미국에서 돈을 풀어서 돈을 풀었다는 게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풀었던 금융기관, 미국의 금융기관은 이제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신흥국으로 자금들이 몰려가면서 주식시장을 올려놨고 코인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자금을 회수한다라고 하면 신흥국부터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난 게 바로 환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에 다 빠졌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한1% 남짓밖에 안 빠졌어요. 시장 대비해서 덜 빠졌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5에서 7%까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그 양이 뭐 맞냐 적냐 이것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5천억씩 팔았으니까 적은 물량은 아니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지 않고 대부분의 업종에 집중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패닉과 가까운 시장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상반기만 보면은 실적들도 너무 좋았고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반기에 피크아웃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주가는 내년에 좀 실적이 좋을 기업들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중기적으로 보면 내년 실적이 좋은 것들, 주식시장은 6개월을 선행하니까 뭐 땡겨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또 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만약에 중기적 관점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기는 일단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를 들어드리면, 제가, 앵커님께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할 것이야라면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지금 그런 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뭐가 뭐 변화가 있는가? 마음이 상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와 안다한 거는 똑같은 경우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래 혼란이 올 것이야. 하지만 이 혼란이 안정을 찾고 나면 주식시장 다시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장담하기는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현재 지금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건 맞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반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고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도 이 테이퍼링 얘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쭉쭉 뻗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20년서부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익이 개선되는 소수의 기업들 이런 것들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종목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된것 네.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금 외환시장 환율이 치솟고 있어요.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환율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1177원에 어제 마감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속도라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1170원에도 뭐 1200원대까지도 안 갔기 때문에 버텨낼 수 없느냐라고 보면 충분히 저는 내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1150원대에서 117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급등했느냐가 전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물론 신흥국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다. 그 안전자산으로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보는 시각 이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또 전언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면 돈을 쉽게 안 빼갔어요. 그것들을 채권을 사놓는다라든지 채권을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한다라든지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자금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테이퍼링이 인하하게 된다면 자금 유출이 더욱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환율이 상승이 일어나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은 사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라는 거. 앉아서 환차선을 보고 있다. 환차선까지 보고 있고 주가의 하락세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못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환율이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 1160원대까지 다소 내려왔습니다만 어제 다시 올라갔죠. 이게 과연 어디에서 멈추고 그리고 적응할 시간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규칙과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든지 딱 시기를 딱 특정하기에는 사실은 참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럼 이제 하반기에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건지 조정이 이제 끝나게 된다면 올해 안에 가능할지 그렇다면 그런 트리거가 또 있을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나는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쉽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현재 24조까지 꽉 차 있는 신용 물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내일 빠지게 된다라면 신용 매물이 또 출회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좀 쉬어갈 수 있고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지 않느냐? 개인들의 매수세 가지고는 지금 뭐 받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매물이 매물대가 쌓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주식시장은 조금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자세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도 보기 시간입니다. 이달 초 중국 정부에서 게임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게임 기업들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게임주들의 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 신작 흥행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만큼 오늘은 신작 모멘텀이 있는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유가증권의 시장에 상장한 지 7거래일째인 어제 드디어 공모가 49만원 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크래프톤은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약 첫날부터 상장날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경쟁사보다 눈에 띄는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래프톤의 상승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이번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7%가량 오른 4,953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742억 원으로 같은 기간 0.3% 줄긴 했지만 다른 게임 업체 들이 줄줄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오는 9월 말에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신작 뉴스테이트가 출시되는데요. 뉴스테이트의 글로벌 사전 이학자 수가 이번 달 11일 기준 2,7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최근 출시된 게임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정식으로 출시되는 때에는 4천만 명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가와 함께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어서 NC소프트입니다. 신작인 리니지 W가 어제 글로벌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니지 W는 리니지의 3D화와 글로벌화라는 목표를 갖고 NC에서 개발한 리니지 시리즈의 최신 타이틀인데요. 쇼케이스에서 김택진 대표는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했다라고까지 그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리니지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해외 시장, 특히 서구권 시장에서는 완전히 외면당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이쪽 국가에서 얼마나 유저를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오늘 26일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출시됩니다.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면서 사전 예약자에만 764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과연 오딘을 딛고 다시 한번 매출 1위를 재탈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지난 6월 판호를 발급받은 모바일 MMORPG 검은 사막 모바일과 관련해서 중국 서비스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은 사막 모바일은 이 중국 오픈마켓에 등록됐는데요. 현재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게임 홍보에 나선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서 중국 퍼블리셔와 출시 시기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오는 25일 펄어비스는 온라인으로 개막하는 유럽 게임 전시회 2021 게임스컴에서 이 신작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신규 콘텐츠까지 선보일 예정인데요. 펄어비스 어제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게임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반등, 저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별로 한번 어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IPO 했던 기업들도 있었죠. 네, 롯데렌탈이랑 브레인즈 컴퍼니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크래프톤부터 현재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좀 끌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이 상장할 때 그렇게 흥행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 정도 빠져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좀 집중됐기 때문에 고무가에 대한 논란들이 좀 분명 있었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렌터카 대표적인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롯데렌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이미 AJ 렌터카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는 게 렌터카 업체들이 특별히 차별성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흥행에 있어서 그렇게 과도한 부분들이 나타나진 않았다. 근데 오히려 지금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 그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 뭐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흥행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 언론에서 크래프톤, 뭐 롯데렌탈 대여급이다라고 해서 그냥 청약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식을 공부하시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같이 지금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일단은 지금 현재 또 철강 회사 하나가 이제 그 네. 상장이 되지만 롯데렌탈과 같이 이제 그것을 IPO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습니다. 형광강판 그러니까 도색 강판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좀 눈에 띄었던 게 게임주들이 네. 반등을 보였어요. 이게 너무 이미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반등을 보였던 건지 뭐 새로운 이유가 있었던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 NC소프트의 이제 대만에서의 호황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응을 좀 해줬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서 어제 이제 그렇게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어제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그냥 뭐 강보합권에 끝난 게 아니라 오름폭들이 좀 있었죠. 이렇게 좀 오름폭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실적이 시장이 패닉이 온다 하더라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아지는 그리고 게임주들이 한동안 좀 쉬어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아무래도 트레이딩 자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매수세가 대거 몰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좀 게임즈 내에서도 더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오딘에 대한 뭐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좀 이제 그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청소년 불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린아이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앞으로도 더욱더 고무적이다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후속 게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루 매출이 거의 20억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시총과 관련된 부분들이 됐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물 물량들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하나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신규 상장된 이후에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신규 상장이 되고 그때 관심을 이제 상반기 때 신규 상장이 된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대어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려면 3, 4개월 정도 쉬었다가 투자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 3, 4개월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기관과 매수세가 좀 몰리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쿠콘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이데이터와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리 500개 업체와 거래를 이름이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2분기 때 상장이 됐으니까 1분기 실적만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보통 실적을 땡겨오기 때문에 상장된 이후에는 실적이 조금 감익돼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더 늘었어요. 영업이익률이 45%가 됩니다. 오, 네. 이런 뭐 회사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죠.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기업이. 그러니까 상장된 이후에 실적이 더 좋아졌고요. 앞으로 그 전망치는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중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그것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게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꼭 쿠콘만 아니더라도 올 상반기 때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다라는 말들이 오늘 오전 내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 꼭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지금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 이 알짜배기 종목들도 선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